이 정권이 가장 큰 제가 볼때그 문제는 뭐냐면 이 뻔뻔함의 극치예요. 뻔뻔함의 극치. 예전에는 정치권이나 아니면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정권 측에서도 뭘 하면 아, 이 정도 창피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이 정도까지는 안 가라는 게그 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권은 그선 자체가 이제 무의미해졌어요. 조국 사태 이후로. 네. 조국의 그 뻔뻔함을 한번 깃발을 든다 하면은 그 뻔뻔함에 이제 기록을 갱신하는 일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윤미향이 나오지, 김원골이 나오지, 최근에 이제 박범계 장관 나오지, 황희 장관 나오지. 그러니까 이 정권이 했던 가장 큰 저는 그 기여는 농담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나 장관할 수 있는 정권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나 장관이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한 27명, 8명까지, 9명까지 지금 막그 네.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해버리니까 그쵸. 아무나 장관이 아니라 아, 최소한 저 정도 뻔뻔하고 파렴치하고 정말 논란이 많은 정도가 돼야만 장관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들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이런 사회를 만들어줬고. 반대하는데 그전 정권들보다 아유, 훨씬 그럼요. 많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뭐, 그때도 많이 뭐, 청문보고 채택 없이 했지만, 그래도 염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몇 명은 그래도 다시 번복시키고, 몇 명은 그러면 중도 사퇴시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정권은 염치라는 게 없어요. 염치라는 게 없고. 그러한 이 모렴치, 파렴치의 저는 이제 그 분위기가 전체, 이 정권 전체로 확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도, 아, 그래, 뭐, 아, 황희도 장관 되고, 뭐, 다 되는데, 네. 뭐, 나라고 뭐, 어떨 거야? 아이고, 아침에, 아이고, 열이 있다고 좀 전해라. 못 간다고 전해라. 이걸 된 거, 이걸 된 거거든요. 정말 뻔뻔하면 극치입니다. 뻔뻔하면 네. 극치고. 그걸 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아, 내가 그럴 만해서 이유가 있어. 내가 허락했다고 말을 하는 것 네, 조치 안 자체가. 하신 거잖아요. 네. 허락만 하고. 윤호중 위원장은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선배입니다만, 그러신 분이 아닌 걸로 제가 아는데, 이 정부 들어서 특히 법사위원장 맡으면서 너무 악역을 많이 하셔서, 제가 볼때좀 안타깝습니다.